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화엄경 이세간품. 세간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세간에 들어가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간을 떠난 상태에서 세간에 살고, 세간에 살되 항상 세간을 떠나 있는 마음으로 세간에 산다. 마치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자라고 꽃을 피우지만은 흙탕물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불교는 이제 그러한 이치를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하는 수 없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입고, 머물고, 또 병이 들면 병을 앓고, 그런 모든 그 일들을 다 같이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들 그것을 떠나서 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다 의식주가 필요했고요. 병이 들면은 치료약도 필요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원히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에 젖어 있고 빠져 있고 그 속에 오염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연꽃을 불교의 꽃이라 불교의 가르침을 연꽃 하나로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세간을 떠난다라고 했지만은 세간에 떠난 듯이 들어가서 사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세간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되 세간을 떠난 듯이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꽃을 피우지만은 진흙에 묻지 않듯이 그렇게 살자. 그러면은 오는 일도 가볍게 오고 사는 일도 가볍게 살고 떠나는 일도 또한 가볍게 떠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부연해서 설명했고요. 이 세간품 1년 번호로서는 46번이 되는데, 보살은 10가지 의심 없는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의심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불법의 마음이 의혹이 없나니 무엇이 열인가? 그렇습니다. 의심 없는 마음을 내어서 모든 불법의 마음이 의혹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낱낱이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데 이른바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내되 보살 마설은 이러한 마음을 낸다 하는 그런 그 10가지를 쭉 이제 나열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내가 마땅히 보시로서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되 계율과 참음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인자함과 의협비 여김과 기뻐함과 평등하게 생각하여 차별을 버림으로써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약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첫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느니라. 우리는 불교 공부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소개한다고 신기했어요. 아주 좋고 그래서 불교를 소개한다고 뭐 당신이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누구에게서 주서 들었든지 주서 들은 대로 그 신기해서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의심할 바 없는 제대로 된 불법인가, 이것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는 맨 첫째 조항이 뭐라고요? 보시로서 일체 중생을 거두어 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으로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중생들을 거두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인데, 인자함, 또 불쌍히 여김, 그 다음에 기쁘게 함, 그 다음에 사는 이제 차별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자비, 희사, 이 네 가지.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열 가지를 이제 일단 중생들에게 소개하는데, 거기는 추호의 의심도 없고, 정말 이것은 진정한 불법이고, 눈 감고 이것을 소개하고 선전하더라도, 이것은 부처님이 인가하는 바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인가한 바다. 이렇게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저는 이것을 이제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뭐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대승 불교를 공부하면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자주 만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이제 보시하면 먼저 이제 우리가 법보시,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 보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부디 그 생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능력이 되면은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보시도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일체 생활 네, 필요한 것들을 보시하라. 그런 말이 많아요. 그리고 뭐, 살을 보시하고, 피를 보시하고, 손을 보시하고, 뭐, 머리를 보시하고, 머리카락을 보시하고, 등등. 참, 그, 시편품에 보면은 보시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흔히 이제 잡보장경에 있는 무제칠시, 재물이 들어가지 않는 일곱 가지 보시를 이제 되게 많이 소개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시하면 이제 우리 불자들은, 경제적인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무제칠시가 이제 자안시라고 해서, 아주 그 인자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안시입니다. 그 다음에 화안시라고 하는 건 아주 평화롭고 화평한 그런 그 얼굴 모습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역시 이제, 참, 좋은 보시입니다. 인자한 눈빛과, 화평한 얼굴, 평화로운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은사시라고 해서 말 보시입니다. 말로서, 보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라도 걱정하고 빨리 좀 이렇게 전염병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걱정하는 말 그것도 이제 좋은 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시는 이제 버릴서 좀 엄시자인데, 이건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 이번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의료진들, 그 외에 또,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이들, 고마운 분들이 참 너무 많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결국은 어떤 그 의사가 또, 수명을 다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몸을 던져서, 봉사하는,
그런 그 보시, 그 다음에 심려시라고 해서 그야말로 심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하는 것. 아, 참 이거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그 걱정을 하는 거. 뭐 걱정만 하면 뭐 하나 하지만 걱정하는 것도 또한 보시입니다. 말만 하면 뭐 하나 하지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좌시라고 해서 평상이나 의자나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는 거. 우리가 뭐 전철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자리를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거. 그거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게 경전에 있는 보시예요. 상좌시라고 해서. 그 다음에 방사시인데 이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여행을 할 때 먼 길을 갈 때 이제 날이 저물어서 남의 집에서 하룻밤 좀 신세를 질 때 좀 불편하더라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도 방사를 하나 내주는 거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내용이 방사시입니다. 자안시, 화안시, 은사시, 사신시, 심려시, 상좌시, 방사시. 이게 이제 일곱 가지인데 이게 이제 자포자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생을 거두어 주는 데 있어서 뭐 최고죠.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그런 그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는데 이게 이제 불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살 마사리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거든 내가 마땅히 모든 것으로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리라 하여 이러한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약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둘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이 나 또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의약품의 문제라든지 요즘 같으면 이제 마스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준비해서 섬기고 공양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당연히 뭐 불법뿐만 아니라 세속법에도 맞는 일이죠. 불법에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생을 거두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코 의심이 없죠. 거기에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살 마사리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가지각색 기묘한 광명 그물로 모든 세계를 두루 장엄하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약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셋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명 기묘한 광명 그물로서 모든 세계를 두루 장엄한다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광명 그물이란 법력과 덕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불교가 역사가 오래고 세월이 그 흐르다 보니까 불교적인 온갖 그런 그 예술품들, 문화, 무슨 조각, 그림 등등이 있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참 흐뭇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일체 세상을 또 잘 장엄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불교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광명입니다. 광명 그물입니다. 불교의 광명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뭐 심지어 염주라든지 목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살 마사리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미래의 급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되 수 없고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가투리 없고 셀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어서 모든 산수를 초월하고 구경에는 법계와 허공계와 같은 법계와 허공계와 같이 많고 많은 일생 일체의 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위 없는 교화하고 조복시키는 법으로서 성숙히 하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약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넷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아,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모두 중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생들이라고 한말 속에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에 뭐 75억 인구라고 하지만은 생명체 전체를 두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소개한 대로 셀수 없고 일컬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고 결국은 허공계와 같고 법계와 같은 그런 그 일체 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위 없는 교화하고 조복시키는 법으로서 가장 높은 교화 조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중생들을 성숙케 하리라. 아, 좋은 생각이죠. 여기에 무슨 오차가 있고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아, 너무 참큰 마음이라서 뭐 우리가 흔히 사공서원에서 말하듯이 중생 무변서원도 중생이 가히 없지만은 끝이 없지만은 내가 맹세코 제도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말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이제 가짐으로 해서 또 그만치 이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한 말을 한번 하고 그러한 마음을 한번 품으로 해서 우리들 영혼이 많이 정화가 됩니다. 그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사리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보살의 행을 닦아 큰 서원을 만족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물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약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섯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보살 행을 닦아 큰 서원을 만족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서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문다 그렇습니다. 서원과 지혜입니다. 원력과 지혜예요. 보살의 전문이죠. 보살들이 한 불사 가운데 전문입니다. 큰 서원 그리고 지혜 그렇습니다. 정말 서원은 아주 아주 꽃으로 치면은 말하자면 아주 생기가 넘치는 그런 꽃입니다. 사람에게도 어떤 꿈이 있고 원력이 있고 서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생기가 넘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외형만 두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 아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그큰 원력을 그리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을 때그 사람은 아주 뭐 생기발랄하고 뭔가 풍기는 것이 다르죠.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살 마사리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널리 모든 세간을 위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되 모든 법의 청정한 광명이 되어 모든 부처님 법을 비추어 밝히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섯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보살행을 행하되 모든 법에 청정한 광명이 되어. 그렇습니다. 보살은 내가 법을 전하는데 청정한 광명이 되어 훌륭한 빛이 되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그렇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환하게 비추어서 밝히리라. 아, 참 근사한 꿈이죠. 정말 훌륭한 꿈입니다. 불법을 환하게 알고 또 그것을 이제 아는 만치 표현하는데 조금도 걸림이 없고 뭐 쓰고 싶은 어휘라든지 뭐 예화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적절하게 그것이 소개되었으면 참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보살 마살이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모든 법이 부처님 법임을 알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들에게 연설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일곱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소위 일체법이 계시불법 금강경에 벌써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 뭐야? 모든 법이 일체법이 모두 부처님 법,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들에게 연설하여 깨닫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도 이건 좀 상당히 차원이 있는 그런 그 이치죠. 이 틀림없는 이치고 그리고 또 그냥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우리는 그 알량한 그 어떤 불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으면 그게 불법이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이제 불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뭡니까? 일체법이 다 불법임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연설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그대로 막 모두 불법이다, 모두 불법이다, 불법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두루뭉술이로 그렇게 이제 혼탁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뭐 어쩝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러한 단계의 불법도 결국은 이제 공부해야 하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넓어지고. 또 어떤 시원해지는 마음이 참 넓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부디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살 마살이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온갖 법에서 장애가 없는 문을 얻고 온갖 장애를 찾을 수 없음을 아는 연고로 그 마음이 이와 같이 의혹이 없어서 진실한 성품에 머물게 되며 내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덟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이것도 또 차원이 또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온갖 법에 장애가 없는 문을 얻고 온갖 장애를 찾을 수 없다. 장애라고 하는 것도 그참 우리는 장애가 많다라고 하죠. 한 차원 깨어 있는 안목으로 보면은 장애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란 찾을 수 없어요. 그 이제 좀 온갖 법에 장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장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데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있어야 찾죠.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와 같이 의혹이 없어서 진실한 성품에 머문다. 모든 것이 진실성이다. 진실성이다. 주 진실성. 진실한 성품이다.
진실한 성품뿐이에요. 뭐 가려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채는 없습니다. 온통 진검뿐입니다. 온통 진검뿐이에요. 금을 가지고 무슨 뭐 코끼리를 만들었던 뭐 칼을 만들었던 창을 만들었던 그것은 그냥 외형으로 보이는 형상일 뿐이고 내용은 오로지 진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진실한 성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상의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 삼부를 이루게 되는 것은 뭐 한 걸음도 옮길 필요가 없는 이치입니다. 아, 이거 참 이런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하고 또 다각도로 많이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화엄경에는 좋은 설법이 워낙 많아서 빨리 많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좀 이렇게 약간 근성근성으로 넘어갑니다. 보살 마살이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 법이 모두 출세간 법인 줄 알고 모든 험한 생각의 뒤바뀌어 멀리에이며 한 가지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되 장엄할 것이 없어서 여기에서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의 깨달음을 말미암지 않으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홉 번째 의심 없는 마음을 내면이라. 또 한 계단 또 성큼 올라선 듯한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일체 법이 모두 출세한 법이다. 아까는 이제 일체 법이 계시 불법이다 그랬고요. 여기는 표현이 조금 더 달라져서 일체 법이 모두 출생한 법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모든 험한 생각과 생각의 뒤바뀜을 멀리에 인다. 전도 망상을 전부 다 떠나버리는 거죠. 멀리에 인다. 그렇습니다. 뭐 일체 법 다르고 출생한 법 다르고 그걸 나눠놓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 차별심 때문에 그게 이제 전도 망상에 허덕이겠죠. 그거 다 떠나버리면은 깨어있는 눈이 되면은 낱낱이 꿈을 깨고 나면 낱낱이 진실입니다. 하나도 진실 아닌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 있을 때는 왕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건 허망한 왕의 자리고 깨어있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저기 서민의 그 위치라 하더라도 그건 또 진실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치예요. 또 한 가지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하되 장엄할 것이 없어서 한 가지 장엄이 뭡니까? 일체가 다 진검입니다. 진검이라는 사실 그대로가 조금 더 고칠 것도 없고 다듬을 것도 없고 물결이 저렇게 바람에 의해서 천만 가지로 출렁거리지만은 모두가 알고 보면 다 물이라고 하는 한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고 진검도 마찬가지고요. 전단향도 그렇습니다. 전단나무를 가지고 보살상도 만들고 부처님상도 만들고 나은상도 만들고 중생의 모습도 만들고 또 조각하느라고 잘라내버린 그런 것들 그것도 역시 향나무와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의 깨달음을 말미암지 않으리라 이렇습니다. 이거 참 화엄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류타오 스스로 알고 부류타오라 다른 이의 깨달음을 다른이가 깨닫게 해준다고 해서 그 깨달아집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게 부류타오입니다. 결국은 궁극에 가서는 자기가 혼자 깨닫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낼 때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약 의심이 있으면 옳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 보살 마살이 또 이러한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모든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니
온갖 허망한 생각과 뒤바뀜을 여의는 연고며 또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를 얻는 연고며 하나다 다르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연고며 모든 수요를 여의는 연고며 끝까지 함이 없는 연고며 모든 말을 여인 연고며 말할 수 없는 경계의 경계에 머무는 연고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나니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열제 의심 없는 마음을 내민이라. 만일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부처님 법에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한 계단 올라간 듯한 그런 그 말씀이죠. 모든 법에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일체 법에서 두두물물 그 무엇도 깨달음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인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법에서 모든 사물과 사건 그 무엇에서든지 정각을 이룬다.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깨달을 이유가 곳곳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온갖 험한 생각과 뒤바뀜을 여의는 연고며 그렇죠. 백초 불모라 그런 말이 있죠. 낱낱 사물들 하나하나 낱낱 사건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두두물물이 쉬어가라. 낱낱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나의 집이다. 그 역시 이제 깨달음의 경계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잘못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온갖 허망한 생각과 뒤바뀜을 여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연고며 응하는 지혜를 얻는 연고며 일념상응 좋은 말이죠. 일념상응하는 지혜를 얻는다. 또 하나다 다르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연고며 하나다 다르다 모두가 하나다 아니다. 낱낱이 다 다르다. 그런 것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봐야지. 꿈을 깨고 나면은 어느 것은 허망하고 어느 것은 허망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이 다 실제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또 모든 수요를 여의는 연고며 끝까지 함이 없는 연고며 모든 말을 여인 연고며 말할 수 없는 경계의 경계에 머무는 연고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을 여인 연고다. 이렇게 이제 의심 없는 의심 없는 법, 부처님의 의심 없는 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열 가지로서 소개를 했습니다. 선불하십시오.